자, 연습 문제 가봅시다. 1번. 자, 부모만 조심하면 되죠? 부모는 일단은 이거 3 마이너스 이것도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3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x가 3보다 작다가 되죠. 그 다음에 이거 and 분자 이거죠? x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x가 마이너스 1 이상 돼야 되고, 그래서 이거니까 마이너스 1 이상 되고 3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럼 정수 x 계수를 했으니까 x는 마이너스 1, 0, 1, 2가 되죠. 4개가 되죠. 그래서 4번이 됩니다. 자, 2번. 자, 이거는 유리화를 하랬죠, 그죠? 이런 모양 보이면은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 그러면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 분모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다음에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 자,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되네, 그죠? 마이너스 붙여서 루트 x 플러스 1이 있어야 되죠. f1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토탈 묶어서 1 넣으면은 루트 1 마이너스 루트 2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죠. 2를 넣으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3을 넣으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4. 플러스 쭉쭉 가서 루트 99 마이너스 루트 100.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제거되는 게 보이고. 마이너스 묶고 1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이죠. 10은 9가 되죠. 그래서 5번이 됩니다. 3번. 둘다 양수네요, 그죠? 그러면은 x 플러스 y 이루트 xy는 1이죠. 자, 그럼 이것도 유리야.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y를 하고 여기는 그러면 제곱이 되죠. 그럼 분자는 x 마이너스 2 루트 x 루트 y 플러스 y 이렇게 되고, 그다음 x 마이너스 y가 됩니다. 자, 이거는 양수이기 때문에 바로 그냥 합치지죠. 이렇게 루트 xy를 합치지죠. 그래서 x 마이너스, 자, 플러스 y 문제 봅시다. 플러스 y, 그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루트 xy 딱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따져야 된다는 거, 이런 거 확인하면서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x 플러스 y는 2 루트 5, xy는 1이죠. 1이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가 없죠. x 마이너스 y는 1이 따로 보여야 됩니다. 아, 별표 두개 하셔야 되죠. x 마이너스 y 제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4xy를 하면 되죠, 그죠? 그럼 x 플러스 y의 제곱이니까 4, 5, 20 마이너스 4이 되고 16이 되죠, 그죠? 그럼 x 마이너스 y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죠, 그죠? 근데 이거 x하고 y 관계를 보면 x 마이너스 y라면 0보다 크죠? x가 더 크기 때문에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요거는 x 마이너스 y는 4가 됩니다. 왜? x 마이너스 y가 0보다 크기 때문에. 됐죠? 그럼 x 마이너스 y는 4니까 이 분모 이거 4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값을 그런데 2를 다 약분칠하면 2분의 루트 5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4번. 유리함수의 그래프의 정근선의 방정식이 x는 1, y는 마이너스 3일 때 이러는 쪽이죠. 자, 그러면은 x는 1이고 y는 마이너스 3이란 말은, 자, 요런 식이 되겠죠. 뭐 x 정근선 같은 경우에는 x 1이 되려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k 이런 모양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런 꼴이 돼야 되죠. 이런 꼴 이렇게 되지만이 1, 3이 되죠, 그죠? 근데 이거는 좀 이제 변형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요런 꼴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요거 보면 a가 지금 있죠. 이게 어떤 값인지 모르죠, 그죠? 자, 그럼 요거는 a 해놓고 x 플러스 b로 만들게 되면은, 그죠? 그럼 ax, ab, 마이너스 ab 플러스 4 이렇게 되고, x 플러스 b 이 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b분의 a,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어, 저, 저, A 플러스 이렇게 되죠, 참. A 되고, 이쪽은 그죠? 여기는. A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래, 플러스 합시다, 이때. 마이너스 AB, 이런, 이게 되어놨습니다. X 플러스 B,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니까, 이 A 값은 확실하게 마이너스 3이 돼줘야 돼요. 맞죠? 그래 되고, 그럼 마이너스 3이 되고, B가 뭐가 됩니까, B가? 마이너스 1이 되죠. 아,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럼 A는 마이너스 3이 되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자, 봅시다. 마이너스 3 되고, 플러스 X 플러스 1 되고, 요두 개, 마이너스 AB죠? 그럼 마이너스 3 더하기 4. 맞죠? 마이너스 AB니까 여기 곱하면 3이고,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 3 플러스 X 플러스 1, 1이 되는 거예요. 요런 꼴이 되죠, 이제. 됐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 A는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이거. 그냥 그렇게. 그러면 y는 루트 이렇게 해야 되니까 b 대신에 다 대입을 하면 y는 루트 b 대신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이래 되고 마이너스 3 이래 되죠. 의 정의에 속하는 실수의 최대값은 자, 이래놓고 보면은 자 이거는 또 이렇게 되죠.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고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마이너스 3, 0. 마이너스 3, 0인데, 자, 요거, 이렇게 됐죠, 그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은 거랑 마찬가지로 Y축 대칭이죠. 그 모양, 이런 모양 되겠죠, 그죠? 됐죠? 요리 되고. 그 다음에 물어본 게 뭡니까? 정의에 속하는 실수의 최대값을 물어봤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 정의에 속하는 일이잖아요, 이거. 속하는 실수. 자, 정의, 이거 끝났네? 뭐, 그 y값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럼 x바 x가 뭡니까? 마이너스 3, 4x죠. 이거 정의요. 정의에 구한 거예요. 이거에 뭐라고? 실수 최대값. 등호가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3 성립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됩니다. 5번, 무리함수. 자, 이거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 x-2. 자, 2,1인데, 자, 여기, 저건 원점 대칭 모양 꼴이죠. 2,1. 대놓고, 0을 넣었을 때, 0을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1 되고, 마이너스 1 되겠네요. 0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요런 꼴이 되죠. 됐습니다. 자, 그 무리함수 마이너스 루트 2x의 그래프를 평행 이동한 그래프이다. 자, 봅시다. 마이너스 루트 2x의 그래프. 처음에 이거를 만약에 맞는데 한번 해봅시다. 평행이동 해결 안 됩니다. 이 왜냐하면 이거는 마이너스 2x잖아요, 그죠? 그럼 적어도 이거는 어떻게 됐냐면 y축 대칭이동을 해줘야 됩니다. 대칭이동이 들어간 거예요. 이 조심해야 됩니다. 대칭이동을 해야지만이 요거는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x가 돼갖고 할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대칭이동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기억 안 되죠? 자, 이거는 그 정상적으로 하려면은 원래는 기억 같은 경우에는 다시 요것을 보게 되면은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x의 그래프를 그죠?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이다. 이게 정상적인 물음이고 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마이너스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y축 대칭이동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기억은 되지 않습니다. 자, 니언은 x축과의 교점은 x축과의 교점은 여기죠. x축과의 교점이 되려면 니언 같은 경우에는 y에다 0을 넣게 되죠. 0은 이렇게 되죠. 0은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러면 4 마이너스 2x, 4 마이너스 2x는 루트 4 마이너스 2x는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양변 제곱하면은 4 마이너스 2x는 1,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3, x는 2분의 3이죠. 그럼 2분의 3, 0 되죠. 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2, 4분면을 지나지 않죠?
안 지나잖아요, 그죠? 틀렸죠? 옳은 것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6번. 그래프가 2, 3, 4를 지나네.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5 x 플러스 2 플러스 a죠. 자,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일 때, 자, 이거는 마이너스 1이 붙어있죠? 그럼 x축 대칭이동, 그러니까 요런 모양이 되대요. 그러면 2, 3, 4를 지나려면은 요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a는 일단은 요 0을 넣었을 때 음수가 돼야 되죠. 그죠? 0을 넣었을 때. 그죠? x는 0을 넣게 되면은 0을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루트 10 더하기 a가 0보다 적어야 돼요. 그럼 a가 일단 루트 10보다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2일 때 만약에 이게 a가 1이 되고 0 되고 1 되면 어떻게 돼? 이거 안 되죠. 이거 안 됩니다. 그죠? 그죠? 0은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이 딱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값이 a인데 a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0 되잖아요. 0 되고 a인데 이건 a는 0보다 어찌 되죠? 커야 되죠.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두개 관계는 AND가 되겠죠. 그죠? 그럼 a가 0보다 크고 루트 10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죠? 자, 그려놓고 뭘 해놨어요? 정수 A의 최대값이죠. A는 3이 되죠. 7번. 2 이상 A 이하에서 무리함수의 최대값이 2. 뭐, 요거는 뭐, 정상적으로 이런 그래프네, 그죠? 그러면은, 그리고, 3x 마이너스가 0 이상 돼야 되고, x가 3분의 2 이상. 3분의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뭐, 이렇게 되네, 그죠? 이거, 이렇게 되네,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최대값이 2일 때, 일단은 이제 요, 1전 한번 해볼까? 0은 해볼까? 0은, 그죠? x절편, 루트. 그러면 5는 루트 3x 마이너스 2, 25는 3x 마이너스 2, 3x는 27, x는 9네, 그죠? 요 9입니다. 자, 그러면은 2는 여기 되겠네, 그죠? 2, 2, 그 다음에 a 이하, 2 이상 a 이하에서 최대값이 2래. 최대값이 2니까. 일단은 그러면 요 a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죠. a일 때 2겠네, 그죠? a일 때 2네. 그러면 a를 넣었을 때 2는 이렇게 a를 넣으면 3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7은 3a 마이너스 2. 49는 3a 마이너스 2. 3a는 51. a는 3이면 37, 21. 그럼 n은 요거는 17이 되네, 그죠? 17이고, 그 다음에 최소값은 2일 때죠? 2일 때네, 그죠? 2를 넣게 되면은, 최소값 m은 걸러면 2, m은 바로 합시다. m은 그럼 2를 넣을 때니까, 2, 3은 6 빼기 2, 빼기 5, 이렇게 되겠네. 는 요거는, 요거 2 되고, 빼기 5 되고, 마이너스 3. 그래서 a 더하기 m, 그러면 10, 7 마이너스 3은 14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고 참 5번. 자, 8번. 무리함수 1 루트 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b만큼 평이 이동한 그래프가 y는 루트 a만큼 x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겹쳤을 때 이런 거죠. 그럼 a는 마이너스 2, B는 7. 두개 더하면 5. 4번이 됩니다. 자, 9번. X축 방향으로 이만큼 더 A X-2
유리함수 y는 x분의 40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에 x좌표가 10일 때. 그러면 이거는 그럼 뭡니까? 10, 4죠? 그럼 만난다니까, 그죠? 그럼 이것도 4는 루트 a, 10,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8이니까, 8은 2 루트 2a, 이렇게 되죠? 되고, 1 되면 2, 제곱하면 4는 2a, a는 2, 됩니다, 그죠? 1번이 됩니다. 10번. 다음과 같을 때, 자, 마이너스, 그럼 이래 돼야지. 마이너스 x, 자, 요거 2가 되려면 그죠? 이래 되죠. 2, 1, 이래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1, 이래 되잖아요. 그죠? 그럼 a는 2, b는 1, 요두개 더하면 3이죠. 3번이 됩니다. 11번. 무료함수.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는 원점대칭이죠. 그럼 A가 음수가 돼야 되죠. 당연한 거죠. A가 음수. 음수고.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B, C가 되는데. 그죠? 마이너스 B, C죠. C하고 뭐 같아요? P, Q와 같네. 그죠? 근데 P가 뭐 되죠? 지금 P가 음수죠. Q도 음수죠. P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B가 음수돼야 되고, 그럼 B는 0보다 커야 되네. B는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Q가 음수니까, C도 음수돼야 되죠. C가 음수고. 그래서 답 4번이 됩니다. 자, 12번. 무료함수, 역함수 그래프가 두 점을 지날 때. 자, 역함수의 그래프가 이걸 지난다 칩니다. 즉, 이럴 때 2, 0. 5,7, 이 뜻이니까. 바로 그냥 뭐, 이렇게 하면 F0은 어차피 1이 될 거예요. F7은 5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뭡니까? 0,2. 바로 여기서 그냥 5,7 말해도 되죠. 7,5, 참. 그죠? 알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바로 읽어드릴 때 바로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자, 어쨌든 이렇게 한 다음에 0,2를 지나야 돼. 그럼 2는 루트 0을 해서 b네. b는 4가 돼야 되죠. 그럼 7,5. 그러면은 5는 루트 7a 더하기 4 이렇게 되죠. 그럼 제곱하면은 25는 7에서 4. 넘어가면 21은 7a. a는 3이 됩니다. 이두 개. 더하죠, 그죠? 그러면 7이 됩니다. 자, 13번. 정의역이 x가 1보다 크다. 당연히 이거 x가 1 되면 안 되죠, 요거. 여기서. 1 되면 안 되죠, 그죠? 당연히 x가 1보다 크다.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쭉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일단 요거는 f, 또 이거 f 역함수, 그죠? g 역함수, 이 갖다 붙고,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자, 이두 개. i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 이거 나오고 f 1이 되잖아요. 즉 이건 뭐 구하는 소리입니까? 결국은 g-1 f 3을 구하는 소리에 똑같죠, 그죠? 이거죠. 3이었고. 자, 그러면은 f 3 구해야 되겠네, 그죠? f 3을 구하면은 6, 그 다음에 2 이래 되고 f 3은 3이 되죠. 됐죠? 그러면 이거는 G 역함수의 그죠? 3을 구하란 말이고. 자, 요거를 K라 두게 되면 GK는 3이란 말이죠. 그 K를 여기다 대면 되죠. 루트 2K-1은 3. 2K-1은 9. 2K는 10. K는 5가 되죠. 그죠? 그럼 끝났죠? 5 구한 거죠. 그죠? 5,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무리함수, 역함수 돼 있고, 교점을 P, 대조죠. 그다음에 범위는 X는 마이너스 2 이상이고, 딱 요거 볼 때, 역함수 이거 봤을 때, 그죠? 요거, 딱 봤을 때, X는 0 이상 돼야 되겠죠? 그죠? 됐고. 그 다음에 이거는 넌 X가 되겠죠? 루트, EX 플러스는 X가 되면 되잖아요. 이 만나자면 P로 구하려면은. 제곱하면은 EX 플러스 4는 X제곱.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EX 마이너스 4는 0.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플러스 4 되고,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데, 0 이상 돼야 되겠죠, 그죠? 여기 보면은 0 이상만 딱 그려졌죠, 역함수를, 그죠? 요거는 마이너스 2 이상이고, 그죠? 그리고 지역이 y가 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게 x와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역함수는 x가 0 이상 된다. 정의요로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x는 1 플러스 루트 5가 되겠죠. 왜? x가 0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p점 같은 경우에는 1 플러스 루트 5, 1 플러스 루트 5가 되죠. 자, 그 다음 q점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요거일 때 0일 때 이다 대박이 되면 이거 2가 되죠. 그럼 이거 지금 이거는 보게 되면 0, 2죠. 요거 y는 x에 대해 대칭이동 하게 되면은 저 역함수 쪽에는 2, 0 되겠죠. 그럼 볼 것도 없네. 이거는 2, 0이 되겠네. 그죠? 자, 요렇게 하셔도 되고, 만약에 이걸 모른다 그러면은 이 a, 0이잖아요. q점을 a, 0이라면은 F의 역함수에, 그죠? L을 넣었을 때 0이란 말이니까, 이거는 또 말하면 F의 0을 넣었을 때 A란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0을 넣었을 때 2잖아요. 2. 이렇게 하셔도 되고. 빠르게 그래프로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OPQ의 넓이를 구하여라. 이랬죠? O. 잘안 보인다. 그죠? O. OPQ처럼 요거죠? 요거죠? 그럼 요거는 2죠.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높이는 1 플러스 루트 5가 되죠, 그죠?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5가 되죠. 3번이 됩니다. 자, 15번. 무리함수, C. C 여기 해당되어 있네요, 그죠? C는 0보다 크죠?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이 방향, A 같은 게더 0보다 크겠죠, 그죠? 0보다 크고. Y는 루트, ax 플러스 a분의 b 플러스 c가 되는데 마이너스 a분의 b가 6이 되겠죠. 마이너스 a분의 b가 0보다 크게 되죠. a가 양수니까 그럼 b는 음수가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다 되니까요. b가 음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래프 상에서. 자, y는 이건 어떤 계획이냐? 마이너스 a. 자,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a면은, a가 0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a는 0보다 작아야 되겠죠? 0보다 작아야 되네. 0보다 작은 곳에 있는 거. 등근선이죠? 그러면은, 이건 아니죠, 그죠? 이것도 아니고. 3번하고, 5번이네, 그죠? 그리고 지금, y는 마이너스 루트, 자, c로 묶으면은, x 마이너스 c분의 b, 마이너스 a가 돼 있는데 지금 이 c 같은 경우에 어디에 있죠? 양수죠? 양수네. 이 양수니까 마이너스 돼 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됐으니까 이런 모양 돼 되죠? 마이너스 됐으니까 이런 모양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런 모양 되는 거는 5번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찾아내면 되겠죠? 또한 요거는 c분의 b 같은 경우는, 그죠? c분의 b, 즉 c분의 b, 마이너스 a 택인데 c분의 b 같은 경우에는 c 같은 경우에는 c 양수고 b는 음수잖아요. 그럼 이게 음수잖아. 그죠? 그럼 맞죠? 또 이게 c분의 b 음수에 해당되고. 자, 그래서 일단 5번이 답입니다. 16번. 직선 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이죠. 또2 짜리 되는데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뭐 이거 접하는 거 생각이 되겠죠, 항상. 그죠? K는 또 절편에 해당되죠, 그죠? K는 이것도 K가 될 거고, K는 얼마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루트 X 플러스 2는 2분의 1 X 플러스 K, 양변 제곱하면 X 플러스 2는 4분의 1 X 제곱 플러스 K X 플러스 K 제곱, 4분의 1 X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1 X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2는 0. 자, D는 K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4분의 1, K 제곱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어주죠. 자, 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2는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은 0. K는 2분의 3이 되죠, 그죠? 그럼 2분의 4, 여기. 3이 되는 거죠? 2분의 3이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거는 두 개는 여기 있대잖아요.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자, 그럼 마이너스 2, 0을 지날 때죠, 그죠? 그럼 이게 0은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K 되고, K는 1이 되는 거죠? K는, 일단은 1을 떼죠, 그죠? 일단, 이제 두 점에서 만나니까, 일단은 K는 1 이상은 돼야 된다, 그죠? 포함되고, 2분의 3은 한 점이니까, 이거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요렇게. 1, 2, 3, K가 2분의 3보다 작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17번. Y는 루트 X, 무리함수. 자, O의 길이는, 요거는 루트 2가 된다, 그죠? 루트 2가 되고. 삼각형 OAP의 최대 넓이. 이거는, 요 기울기가 지금 이거 기울기가 이거 y는 x잖아요, 그죠? 이거 기울기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걸쫙 그어갖고 접할 때 접하는 점이 제일 사각형 OAP의 넓이 최대값, 그 높이가 또 최대를 유지할 수 있어요. P점은 이거랑 평행을 그어갖고, 그죠? y는 즉 요거랑 접할 때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루트 x하고 X 플러스 K가 접하는 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X는 X 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 제곱. X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X 플러스 K 제곱은 0 됩니다. 자, 그럼 이제 D는 2K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0 되고, 4K 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인 0. K는 4분의 1입니다. 이는 X 플러스 4분의 1. 됐죠, 그죠? 그러면 이게 뭐 됩니까, 이게? 0,4분의 1 되죠? 어쨌든, 이 높이랑, 만약 이게 그라면은, 이 높이랑 같잖아요, 그죠? 같기 때문에, 요거는 고치게 되면은, X 마이너스 Y는 0과, 그죠? 0,4분의 1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되죠. 그럼 높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높이를 h라면은 루트 1 더하기 1, 4분의 1 되죠, 그냥. 그죠?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그 절대값이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루트 2, 4 루트 2분의 1, 그럼 루트 1, 그 8분의 루트 2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밑변 루트 2, 그 다음에 높이 8분의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2,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8분의 1이 됩니다. 18번, 역함수 그래프 두 교점 사이 거리가 루트 2일 때 했잖아요, 그죠? 두 교점이 발생했죠? 그럼 이 그래프는 일단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모양으로. 그러면 y는 x 그리고 그죠? 그 다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역함수. 그럼 여기를 알파, 알파를 하고 여기를 베타, 베타 점이라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하고 베타가 더 크다고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해도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거리가 루트 2니까. 그러면 일단은 요거 만나는 점은 x는 하면 되잖아요, 그죠? y는 x가 만나는 거.
루트 x-n은 x-1. 제곱하면 x-a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그냥 넘어갔고, 3x죠. 그 다음에 플러스 8 플러스 1은 0죠. 그 다음에 이거 두 군의 합, 두 군의 곱을 하면 되겠다. 왜냐하면은 두 교점 사이 거리니까 이걸 구하는 거잖아. 루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구하는 거. 그럼 루트 2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뭐 크다고 했을 때 해도 관계없죠. 그죠? 루트 2 베타 마이너스 알파.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할 때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플러스 알파의 제곱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하면 되잖아요. 그럼 두 군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잖아. 3이죠. 알파 베타는 a 플러스 1.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의 제곱은 9,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a 플러스 1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요거는 이제 이걸로 구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참 루트 1 했잖아요. 그죠? 이게 루트 1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1이네 참. 구하고 있어야 되네. 그죠? 다 구했네 그러면. 그러면 이거 고민할 필요 없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1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이래 되네. 그러다 보면 이거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4a 플러스 1. 그 다음에 요거는 2고. 그럼 a는 1이 됩니다. 그죠? a 값을 구했죠? 그래서 1이 됩니다. 19번. 어리 되는데 참 이거 봅시다. 이걸 y는 해볼게요. 그 이거 역함수 구하려면 x는 루트 5y 마이너스 k 제곱은 뭐 x제곱은 5y 마이너스 k. 5y는 x제곱 플러스 k. y는 5분의 1 x제곱 플러스 5분의 k가 되죠. 뭡니까? 역함수 관계죠. 그리고 또한 이거는 뭐 그래프를 대충 보게 되면은 0,5분의 1k였고 0 이상이니까 이러한 그래프 되니까 그죠? 단조정과 되죠. x가 0 이상이어서 그죠? 되죠? 그래서 이건 역함수 존재하게 되죠. 하여튼 저두 관계는 역함수 관계가 됩니다.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중에서 만난다 했는데 뭐 k가 같은 경우에는 뭐 0일 경우에는 그죠? 0,0 동일시 되죠. k가 0이면 이거 0,0 지나고 이거 0,0, 이거는 요것도, k가 0이면은, 요것도 0,0이 되잖아요. k는.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뭐, 두 중에서 만난다는 걸 굳이 이렇게 표현을 안 하더라도, 만약 fx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뭐, 이렇게 역함수를 그려도 되겠죠. 그 얘가 0,0도 되죠? 되고. 그러나, 이제 요거는, 이제, 그 k가 0이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참 0,0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 그리고 나서 서로 다른 두 중에서 만나는 건잘 모르니까 그죠? 이게 뭐 알파, 꼬마, 알파고 그 다음에 베타, 꼬마, 베타 1수 될 거잖아요. 어쨌든 두 중에 만나는데 그런데 이거는 0 이상이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되겠죠. 그래프를 지금 이런 식으로 될 거잖아요. 그죠? 그죠? 만나긴 만나는데, 그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0, 여기서 됩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걸 된다는 건 지금 확인했어요. 그죠? k는 0일 때, 0,0에서도 두개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것만 이제 생각하시고, 일단 저거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루트, ox-k가 y는 x하고 또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서로 다른 두 중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x 제곱하게 되면은 ox-k는 x제곱. 그럼 x제곱 마이너스 ox 플러스 k는 0가 되잖아요. 그죠? 됐죠? 그럼 서로 다른 두 중에 만나야 되니까 d는 25 마이너스 4k가 자, 이거 0보다 크게 됩니다. 그죠? 그럼 마이너스 4k가 마이너스 25보다 크게 되고 k는 4분의 25보다
작아야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자, 이건 처음 거고.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처음이고. 근데 이두 근에 해당되는 게 지금 이거 알파, 코마, 알파, 베타, 코마, 베타잖아요. 두 근의 합이 어찌 되죠? 이 1, 4분면 저쪽으로 가게 되면,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게 0이라 하더라도, 베타는 0이 아니니까, 그죠? 일단 0보다 크잖아요, 그죠? 0보다 크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5니까. 0보다 크다. 되죠, 그죠? 세 번째. 두 분의 곱은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양수인데, 0도 되잖아요. 이게 한쪽 0,0 되면, 있어도 만날 수 있으니까, 0,0. 아까 요렇게 됐을 때는, 그죠? 요런 식으로 됐을 때, 그죠? 그러면 이거는 0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거. 자, 이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좀 강조를 한 겁니다. 0 이상 돼야 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K잖아요. 그죠? 0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0 이상 K가 4분의 25보다 작아야 됩니다. 정수 K의 개수죠. K가 될수 있는 거는 0, 1, 2, 3, 4, 5, 6이죠. 그죠? 7개입니다. 그래서 2분이 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